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아하. 이야, 거의 매일 곤충 표본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와하. 오늘도 역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 어느 지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이것도 역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들어왔군요. 자, 첫 번째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도 뭐라고 써있네요. 뭐라고 써있는 거 봅시다. 뭐야, 이거? 이거 L-U? 루? 루. 루? 뭐지? 루데킹. 아, 루데킹기. 뭐 170이라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건 루데킹기 60짜리가 아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70마리? 60짜리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60짜리? 하여간 이것도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옆으로 살짝 옮겨주세요. 자, 어저께 박스가 하나 들어왔었는데, 그저께인가? 거기도 그때 루데킹기가 그때는 50하고 70이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은 60짜리, 아, 이거 뭐야, 이거 50짜리도 있고, 막 뒤섞여 있네, 이거 또. 아하, 이 친구 또 이거, 작전이야, 뭐야, 이거 질려면 또 다 사이즈 또 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야, 근데 루데킹기가 이렇게 많아? 야, 뭐야, 이거. 위에 이거 뭔가 한번 봐봐. 뭐야? 자, 하여간, 요번에는 루데킹기 60. 아하, 자, 이 통에는 뭐, 볼 것도 없이 루데킹기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 예. 첫 번째 박스는 루데킹기가 잔뜩 들어있는 박스고요. 자, 두 번째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는 약간 얄쌍합니다. 얄쌍하다 보가. 아하, 좀 좋은 거 아니야? 어, 가만있어봐. 루니퍼? 루니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아, 지난번에 들어왔던 그 뿔거절이. 아,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약해가지고. 아, 이 뿔거절이하고 루니퍼가 막 섞여져 있는 것 같은데, 수마트라 섬에, 그거 잘 봐야 돼. 그 안에 혹시 또 들어있나? 그 지퍼 비닐 안에 혹시 들어있나 확인하시고. 아하, 오, 루니퍼 용주 크다. 루니퍼 맞죠? 대답이 없어. 잘 모른다는 듯한 그런, 예. 뭐 루니퍼처럼 생겼습니다. 아하, 이건 루니퍼가 맞는데 요거는 또 보니까 카나리쿨라투스. 요게 카나리쿨라투스죠. 그리고 요게 루니퍼. 보면은 그 뭐라고 부르죠 요거를? 야, 요, 잘 모르겠... 자, 요거를 뭐 두순? 이마방패? 책임질 수 있어요? 민규씨? 네, 책임지겠습니다. 아, 이게 있는 게 이제 루니퍼고, 여기 있는 게 루니퍼. 예, 그죠? 없는 게 카나리쿨라투스. 확실히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두 종이 이 안에 들어있고, 또 이제, 많진 않지만, 이렇게 또, 그, 뿔거절이 종류가 또, 이렇게 이 안에 한꺼번에, 어쩐지 약간 작더라. 이렇게 막 한꺼번에 들어있는, 아하, 요거 좀 재밌습니다. 요새 사실 이 카나리쿨라투스하고, 루니퍼가 우리가 만천이 많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요번에 그래도 꽤 마리수는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들어왔군요. 자, 바로 수마트라 벤쿨루에서 가나리쿨라투스하고 루니퍼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가십시오. 그리고 요거 특이한 요거 크기가 꽤 큽니다. 한 2cm 정도 되는 뿔거절이. 자, 요것도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고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하.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으크? 아하, 여기도 역시 요것은 루니퍼고요. 요건 루니퍼고요. 요건 또 까나리꼬라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또 그 뿔거저리가 좀 보이고요. 이 뿔거저리 좀 특이합니다. 옆에서 보면은 뿔이 장난이 아닙니다. 좀 물어봤더니 전부 다 학명은 모르겠다고 해서 아하 좀 재미납니다. 이 안에는 어? 가만 있어봐. 이거는 이 옆으로 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요. 살살 조심하고 옆으로 좀 내려주세요. 이 특히 거저리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밑에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자, 위에 걸 내리고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걷어냈습니다. 어느 정도 걷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이거? 커카서스 스마트라니까 잔센시가 좀 들어있군요. 사이즈는 뭐 예, 준수한 어? 이건 또 뭐야? 타이타노스 보내야지 아마 꼬십시오. 95? 이렇게 커? 95처럼 안 보이는데. 아, 이거 한번 재보세요. 95면 엄청 큰 건데. 맞습니까? 네, 95 맞습니다. 오, 타이타노스 95짜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코카서스인데 사이즈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살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혹시 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살살 옆으로 좀 치워 주십시오. 혹시 밑에 뭐 큰 게 혹시 있을지 압니까? 아무래도 큰 게 좋죠. 자, 뭡니까? 100짜리. 야, 저 단각이라서 멋있다. 멋있다. 오, 좀 커 보이는데? 아, 115. 어쩐지 커 보이더라. 오, 멋있다. 115 정도 되니까 정말 멋있네. 한 마리 더 있어. 오호, 115가 좀 있고요. 살살 다리 안 부러지게. 114짜리도 있고. 아하. 천천히 다리 안 부러지게. 120짜리. 아하. 이야, 이거 버니아로 한번 120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안 되면 진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어떻습니까? 포장 때문에 약간 위로 했는데도. 아하, 120. 오케이. 자, 요것도 역시 115짜리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대형 코카서스들이 들어있고, 알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셨죠? 요번에 오늘 들어온 박스는 바로 이게 압권입니다. 코카소소 잔센시 120짜리와 115가 여러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까나리 굴라투스하고, 루니퍼, 그리고, 요상하게 생긴 뿔거저리 그리고 루데킹기 60짜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동영상 속에 있는 곤충은 모두 어디로 가면 만천에 가시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맘바. 이야, 그래 역시 120. 크, 이 정도는 돼야지. 와, 멋있다. 여기 밑에 에? 뭔가 좀 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봐, 이 루니포인데 그 밑에? 어! 넓직한 게. 아하! 가만 있어 봐라. 자, 이거 옆으로 한번 살살 치워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아하, 이거 밑에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루니포와 뿔거저리 사이에 밑에 이렇게 메탈리퍼가 숨어 있었군요. 아, 기억이 납니다. 메탈리퍼 휘나엘을 좀 보낸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하, 그러니까 밑에는 루니퍼와 이 뿔거저리 카나리 굴라투스 그 밑에 이렇게 메탈리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하, 위에만 보고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탈리퍼가 한 마리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녀석은 무엇일까요? 한번 메탈리퍼 속에서 중요한 메탈리퍼를 한 마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아마 이 친구가 잘해서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분명히 있습니다. 살살 옆으로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놔야지 이게 나중이라도 크기는 뭐 85도 보이고요. 85도 보이고 자 어디 있을까나 그 귀한 놈이 어디 있을까나 귀한 놈이 어디 있을까나 허허 안 보인다 안 보임 아하 이거는 90짜리 90짜리도 뭐 귀하죠 90짜리면 뭐 거의 뭐 초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게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90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진짜 큰일 나는데 안 보이네 큰일 났네 이거 어허 이 녀석이 이거 이 녀석이 이거 85, 80 아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낸 거로 보입니다 이번에 안 보낸 걸로 보이는군요 90짜리가 있는데 아하 90, 아! 버니야 버니야 자 이거 90이 되나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90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진짜 짜증납니다 안 되면 짜증납니다 90 됩니까? 아니 왜? 90이 딱 됩니다. 아, 딱 돼? 네. 자, 딱 됩니다. 자. 자, 90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거 한번 재 보십시오. 이거. 그거 한번 재 보십시오. 자. 몇입니까? 여기 90, 써 있는 대로 96입니다. 96 나옵니까? 네. 으아, 바로 내가 기다리던 96짜리입니다. 메탈리퍼 휘나에가 96짜리는 아주 희귀합니다. 아주 희귀해서 이베이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 요번에 만천에 96을 한 마리 드렸습니다. 으하. 이거 더듬이 다 있나 한번 A인가 확인해 주십시오. 자, 또 이게 또 A마이너가 A2 그러면 또 머리 아픕니다. 아, 정말. 이게 90까지는 잘 나오는데 95 플러스까지는 아주 희귀하게 나옵니다. 아주 희귀하게. 그런데 요번에 96이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보이는 상으로는 다. 아, 다 있습니까? 네. 아하, 자. 메탈리퍼 피나의 96이 보고 싶으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가하시면 됩니다. 하하 진짜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바 우와 정말 엄청나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